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습니다. 국민 대화합을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. 예언적중한 거. 내가 박근혜가 이번에 이렇게 사면된다는 거 예언했죠? 1월 달에, 금년 1월 달에. 이봉규 TV에 나가서 한 거. 정부는 어제 신년 특별 사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구체적인 사면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건강 상태가 중요한 결정 기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.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가 확정돼 2년간 복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습니다. 반면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내란 선동죄 등으로 8년 넘게 복역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. 외국 주요 언론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 일제히 긴급 보도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 파장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. 미국 뉴욕타임스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분열을 낳는 화제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전망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청와대는 직전까지도 애매한 태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영국 가디언은 실각한 박 전 대통령이 후임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받았다며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특별 사면이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정부에서는 지금 누가 필요하냐?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석기와 한명숙이가 필요한 거야. 다만 이명박을 사면 안 한 것은 국민의힘이 똘똘 하나가 될 수가 있다. 이래서 한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. 내 말 이해가죠? 박근혜 대통령 사면, 예. 이제 그 선거 전에 어떻게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할까요?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와 이명박을 사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죠. 아. 국민의힘에서. 즉 말하자면 이석기도 사면해라. 아, 이석기는 안 되지. 아, 안 되는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를 사면하고 싶으면 아. 양보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저 빠다제로 이렇게 빠다제로. 주고받기로. 주고받기로. 이런 분위기가 내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사면이 실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좌파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뭐 우파 쪽에서도 서로의 뭐가 있어야 이게 논의가 되는 거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어떻게 박근혜하고 이명박만 사면할 수가 없는. 그래서 실제는 사면이 이루어지려면 이석기, 한명숙, 박근혜, 이명박 이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. 논의도 돼. 왜 민주당에서 반대를 안 하니까. 민주당은 이석기, 한명숙 저 사면하는 걸 그냥 쌍수들로 환영하겠지. 환영하죠. 민주당은.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묻어가야지. 네 명이. 두 명 사면은 불가능해요. 그런데 내가 그걸 던지면 내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.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렇게 그런 말은 없었어요. 없죠. 근데 네. 나는 정치를 미래를 좀 보잖아.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.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석기하고 한명숙이를 동시 패션으로 사면 이야기가 나와야 돼.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잡는다면은 뭐 그 보수가 단결이 되겠죠.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서 보수가 단결이 된다면 사면 안 되죠. 그래서 박근혜 사면은 이석기와 한명숙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. 그게 임기 말쯤에 일어난다. 요 이야기 한 게 그때 맞죠? 그대로 나오죠? 그래서 이석기 사면은 조금 늦었어요. 늦은 감이 있는 거야. 이석기 형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. 얼마 안 남아서 이석기 형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박근혜가 사면이 된 거지. 동시에 이석기 정부에서는 지금 누가 필요하냐?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석기와 한명숙이가 필요한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저 한명숙을 요긴한 데 쓰려고 저래. 응? 한명숙의 복권이 그리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
한명숙이라는 사람을 쓸 때가 있겠죠. 그래서 저렇게 등장시키려고 이석기와 한명숙을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정부에서는 지금 누가 필요하냐.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석기와 한명숙이가 필요한 거야. 이석기 형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박근혜가 사면이 된 거지. 동시에 이석기. 다만 이명박을 사면 안 한 것은 국민의힘이 선거에 두 사람까지 내보내면 국민의힘이 똘똘 하나가 될 수가 있다. 이래서 한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. 내 말 이해가죠?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세력만 많이 모여 있죠. 그래서 박근혜 쪽과 이명박 쪽을 분리해놓은 거야. 알겠죠? 아,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줘? 이렇게. 알겠죠? 서로 세력이 분리되게 해놓은 거야. 알겠죠? 네, 고대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한명숙은 복권이에요. 한명숙은 복권을 해줬단 말이야.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가 있어. 어디다 쓰시려고 또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몰라. 알겠죠?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하면 뭐 당연히 사면해야 되는데 예. 그게 형 집행정지가 됐든 나오시면 그 보수가 단합이 될까요? 아니면 또 저 보수가 쪼개지죠. 쪼개질까요? 쪼개지죠. 단합은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잡는 데면은 네. 뭐 그 보수가 단결이 되겠죠.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서 보수가 단결이 된다면 사면 안 되죠. 아, 안 지켜주지 저것들이. 안 해주죠. 박근혜 대통령을 막 욕을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사면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.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이거 왜냐면 두 팔을 갈라놔야 되니까. 1억 좀 그냥 받아요. 써먹어 써먹어.